오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로마서를 13번째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처음에 서론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제가 로마서였거든요. 그때 제 작은 소견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분 교회 처음 나왔는데 로마서가 얼마나 딱딱하고 조직 신학적이고 어려운데 이거를 들으셔야 될 텐데 저분이 잘 나오실까?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나오시고 그 로마서의 말씀, 복음의 그 정수를 잘 듣고 나시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소중하지만 66권의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책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명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 구약의 말씀의 인용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류 가운데 임했는지를 너무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만 잘 묵상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잘 적용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소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입니다. 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 이 의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거죠. 이 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케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케오시네. 이거를 제가 구글 번역에다가 지금 그리스어로 현재 말로는 어떻게 스피치를 하나 딱 들어보면 저기 디케오시니 이러더라고요. 여자가 디케오시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디케오시네라는 단어가요, 어떤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성을 뜻하는 게저 디케오시네예요.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마치 법률을 대할 때그 justice, 공정성을 가지고 가듯이 이 공정성이 디케오시네입니다. 그러니까 저 디케오시네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기준, 이 기준에 공정성이 더해진 심판, 그게 디케오시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 기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게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의도 역시 디케오시네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1장에서 로마서 전체 16장의 이야기를 서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디케오시네를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인류의 모든 심판의 그 죄목, 인간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다 해부한 다음에, 거론한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의, 역시 디케오시네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을까? 이 의에 대해서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기록하는데 이 디케오시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정성, 그 심판 기준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대요.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래요. 자기들 신만 진짜라 그러고 다른 신은 가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럴만한 게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왜 다른 신은 안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어야 하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왠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걸,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정말 저분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정성을 가지고 선택한 그 누군가에게만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으로 의인이 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그 눈과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성, 그 역사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 이 성취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명확한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라는 이 선언이 그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도 뭐 믿기 싫어서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믿어지면 그분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텐데.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우리 스스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자고요. 굳이 맞서서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당신의 의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 의의는 인류 가운데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얼마나 차별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차별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차별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만 차별하고, 정치하는 사람 오면 그 사람 높여주고. 이게 되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 대형교회인데 국회의원 막 이런 사람 와도 절대 소개 안 한대요.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 소개하고 그런 사람 높이면 이게 교회겠냐는 거예요. 전 너무 존경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약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기준으로 매뉴얼을 주신 율법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의는. 율법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죄하는 기능.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거죠. 이 죄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그 제사를 통해 자꾸 거룩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율법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정죄의 기능.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연약하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물론 율법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이 불완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담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라고 주신 매뉴얼인데요. 인간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평강을 얻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왜 율법을 안 지킬까? 그게 잘못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 평강, 죄사함을 얻는 데는 한계가 언제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동물 나의 죄를 대신 지을 제물을 가지고 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이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내일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지어서 정결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사는 완전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불완전한 거지.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완전한 제사 가운데 완전한 속죄를 누리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한켠에 얼마나 이 죄책감이나 무거운 감정이 있었겠어요. 심지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이 율법 가운데 고난받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그 마음이 짓눌려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을 가지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배웠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 기억나세요? 뭔가를 이렇게 덮고 있었던 덮개가 쫙 열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나타났다. 뭐였어요? 아포칼립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제가 여기 뭐하러 있겠어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야지 내가 또 얘기를 하지. 아포칼립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혹시 알지는 몰랐겠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덮개를 확 열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아포칼립토.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인류 그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저 몰랐는데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본문 21절 하반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인류를 위한 구원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주신 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은혜의 방편, 그렇게 주어진 은혜,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훗날에요, 아니죠, 그 전이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볼 때, 이제 얼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볼 때, 그 증언의 서론 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요.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세요. 사실 율법이 모세가 썼어요?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도 율법.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말의 이 헬라어 단어를 쭉 찾아보면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자매들 이름 중에 카리스라는 자매도 많더라고요. 우리 2세들, 유스 친구들 중에도 제가 아는 카리스만 2명 정도 되는데, 카리스. 보통 목사님 딸들이더라고요. 카리스. 이게 뭐 헬라어를 알아야지 카리스라고 짓지. 그렇죠?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호의라는 뜻도 돼요. favor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의를 받게 되는 게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해서 받는 게 호의인가요? 아니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게 호의인가요?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게 호의를 받는 거예요. 누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있을 때 호의를 받게 되면 어때요? 기가 막힌 은혜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은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뜻의 이 카리스가 또 다른 단어로 확장이 되면 어떤 단어가 되냐? 카리스마.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카리스마를 참 많이 오해해요.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막 이렇게 뭔가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끌어가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은사라는 말의 뜻은 또 뭘까? 우리말 은사. 은사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사전에 이 은사라는 뜻을 보면요,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 그게 은사입니다. 아무 내가 한 게 없는데 받은 사랑,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의를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선물, 그게 바로 카리스마인 거예요. 보세요. 카리스, 은혜, 이 호의도 마찬가지고 카리스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 그럴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카리스마 좀 있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나 드러내라고, 나 잘났다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파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아니에요. 서로의 크고 낮음을 비교하라고 주신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모든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호의로, 페이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호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 한 것 같이 착각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세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시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인지 성령님께서 자꾸 터치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죄를 짓지 않도록 중보해 주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요, 내가 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서 나 성공했다. 세상에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수고하고 노력한 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끔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뜻을 좀 언젠가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24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의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게 이나마 그나마 좀 나아진 거 예전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구속이라 그러면 어디 제일 들어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구속, 속량.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둘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둘 다 어떤 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쳐서 그것을 면제받는 행위. 무언가를 대신해서 ransom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없애주는 것. 이게 구속, 속량 같은 뜻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미 성경은요 인류 가운데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대요. 자기는 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 아니 의인 한 명도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 보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다 드러난대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계수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이런 말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는 거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제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모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죄를 좀 알아야죠. 알고 고백해야죠. 죄 앞에 철저히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존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방법 외에는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민두식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정성 앞에서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만 의롭다라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은혜의 일이었어요. 속량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이 속량의 은혜 첫 번째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의를 위해 은혜 가운데 행하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화목제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 있잖아요. 그 중에 화목제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2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저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이신칭의에 대한 연속적인 구원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다섯 가지 이 제사법 다 아시죠? 첫 번째 뭐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힘들어요. 레위기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쭉 읽어보세요.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화목제는요, 어떤 개인적인 제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백성 전체 혹은 어떤 부족, 거기에 해당되는 함께 누리는 평화와 화평, 친교의 성격이 커요. 이 화목제는 보세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정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소를 끌고 와요. 소 크잖아요. 소를 끌고 와서 그 소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염소를 끌고 오게 합니다. 혹은 양을 끌게 오게 합니다. 그것도 안 돼?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 갖고 와. 그걸로 드려.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절거나 눈이 없거나 안 돼요. 무조건 흠이 없어야 되는 가축 중에서 할지니 내 재산 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삼비둘기로 잡으래요. 그런데 그것도 재정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곡물로 드려. 그게 하나님이세요. 과부의 두 랩돈도 귀하게 보시는 거 하나님. 재정 상태를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화목제 레위기 3장을 가서 쭉 읽어보면은요, 반드시 소 아니면 염소 양으로 제한이 돼요. 재물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끝나고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이 비둘기 제사하고 얼마나 먹을 게 남겠어요. 물론 한국말에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거 비둘기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잔치의 성격인 거예요. 하나됨, 연합됨, 화목함.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 백성들이 모여서 그 뭐 가족이 모였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속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죄로 단절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두 번째 사건이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신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언하는 핵심이 있어요. 25절 중반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참아오셨대요. 길이 참아오셨대요. 길게 길게 참아오셨대요. 그런데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지은 모든 죄들을요 간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과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대하사극 좋아하세요? 한국에 나오는 대하사극 사극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뭐 태조 왕건, 대조영 뭐 이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막 정극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참 좋아했는데 그런 사극을 가만히 보면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한 뒤통수를 맞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너를 좌시하지 않겠소. 이 말하거든요. 좌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말씀만 보시는 분들이라 이 사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시네. 내가 너를 좌시하지 않겠소. 이 좌시한다라는 말이요, 앞으로 이게 참견하지 않고
앉아서 보기만 하겠다라는 말이야. 좌시한다라는 말이. 내가 너 참견하지 않고 앉아서 보겠다. 이 좌시인데요.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볼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 영어권 형제들이 이게 뭔 말인가 할 텐데 이 통역하는 형제가 그 뉘앙스를 좀 잘 살려줘. 좌시하지 않겠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끝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벌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간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간과하다라는 사전적 뜻을 보니까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라는 말이에요. 이 간과하다가 열심히 안 보고 그냥 대강 넘겨준다는 얘기죠. 참견 않고 앉아서 보기만 하는 좌시한다라는 말하고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지은 모든 크게 지었던 작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그냥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간과하지 않겠어.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너를 간과하지 않겠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면서 매일을 쳐다보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살얼음일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사실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와치하시니까. 우리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watch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 간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paresi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passing over입니다. 우리 passover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월절, 히브리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죄를 passing over 해주시겠대요. 근데 이 파레시스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의미를 보니까 무관심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관심 없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정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께서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종의 방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삐딱하니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만 믿으면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만 지으면 온갖 죄 다 지어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모시는 사람이 과연 죄를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죄를 지어갈 수 있을까요? 못할걸요? 도저히 찔림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걸요? 제가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죄로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나니까 자꾸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말이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 같은 게 목사라고 맨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 지을 수 있겠네? 이 말은요 참 이렇게 모순되는 표현인 거예요. 뜨거운 얼음처럼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천천히 빨리 먹어.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할까요? 26절 보세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양자간의 의로움을
공정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여기를 보면요. To declare, I say, at this time his righteousness 그래요. Declare, to declare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선언하시기 위해 이때에 우리의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두 가지 효과를 선언하시는데요.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인류의 죄를 오래 참아오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때마다 만약에 옛날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르 땅에 내려진 그 유황불처럼 멸하셨다면 지금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길이 참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대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대로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인자로도 번역되고 인애로도 번역되고 얼마나 많은 뜻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헤세드인지 모르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언약의 근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declare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은 간과해 주시겠대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면죄부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녹아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잡혀있었던, 달려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바로 그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슬픔, 그분의 인내가, 의로움이 이 가운데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깨달음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은혜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은혜이겠어요? 은혜는 내가 한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인생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탁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짜장면 먹고 간 아이들을 찾습니다 였어요. 인터넷 기사 제목이. 그래서 클릭하기 전에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추측하기는 아 이게 짜장면 누가 먹고 튀었구나, 엄청 많이 먹고 도망갔나 보지, 그래서 이제 수배 걸렸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뭔 사연이 있었길래 그렇게 먹고 갔을까 클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뉴스의 내용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미 게재되어 있는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천의 한 중국집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와가지고 두 명이 앉았는데 짜장면 하나만 딱 시켰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짜장면 하나만 시켰어? 그랬더니 아, 돈이 모자라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안쓰럽고 그래서 이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두 개 주고 음료수도 공짜로 딱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분식집 자주 가서 라면 먹었거든요. 이게 참치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참치라면 들어간 거. 이게 먹고 만약에 아저씨가 음료수 하나 딱 주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인지 이분은 천사가 틀림없어. 막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먹고 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마침 이 사장님이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종업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먹은 아이 하나가 부모님 손잡고 여기 와가지고 나머지 8,000원을 계산하고 손편지를 적어갖고 갔대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그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마지막의 내용이 글귀가 이렇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훈한 기사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고 그것을 또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얼마나 훈훈합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declare 하시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의로우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가운데 declare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믿음의 용기가 부족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건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한다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 주변에 거저 전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가운데 널리 널리 영향력 있게 아포칼립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